저번 시간에 폼에 대해서 했는데, 폼에 대해서 오늘 한번더 연습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로그인에 대한 것만 하겠다. 로그인 페이지만 만들겠다. 로그인 페이지 이름이랑 이메일 누르고 확인하는 걸 하겠다. 예를 들면, 아니면은 로그인 하려고 그러면은 아이디랑 비밀번호죠.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놓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다. 딱 그거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폼 패널에 폼 탭에 요폼 아이콘 요거 눌러서 누르면 여덟 번째 줄에 그폼 태그가 생기고 이제 그 안에다가 작업을 하는데 그 안에다가 뭘 하냐면 안 해본 걸좀 해볼 건데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타자를 쳐보겠는데 꺾인 가로에 F 나오네요. F 하니까 나오는데 필드 세트 해보려고 그래요. 필드 세트. 필드 세트를 하면은 그 작업하는 게 그룹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드 세트를 열고 곧바로 닫아요. 필드 세트를 열고 곧바로 닫아서 그 사이에 로그인 작업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작업하려는 것을 이렇게 필드 세트로 묶어주면은 이게 핸들링하기가 편해요. 뭐 디자인적으로도 편하고 프로그램적으로도 편하고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필드 세트라는 게 일종의 그룹으로 묶어주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안에 또안뺀걸 하는데. 레전드라는 거 해보려고 그래. 레전드 열고 레전드를 닫아요. 그 레전드 사이에 로그인하기라는 제목을 넣을 수 있겠죠? 로그인하기. 제목을 넣고 그다음에는 수영 씨 세문서 만들기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세문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위에 컴먼 레이아웃 거기에 폼 이러는 게 있는데 클릭하면 생겨 클릭하면 생겨 이제 디자인 화면에 보면은 뭔가가 안 생겼나? F12번 누르면 아무것도 아직도 안 나오나요? F12번 해볼게요. 뭔가가 생기긴 생겼어요. 지금 로그인 하기하고 선이 둘러싸고 있어요. 예. 선이 둘러싸고 있는 거는 레전드 때문에 그래요. 레전드 한 다음에 안에다가 글자를 로그인 하기 이렇게 넣어줬기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좁아지면은 레전드가 이렇게 작아지는데 현재는 우리가 이게 스타일시트로 나중에 해주려고 하는데 현재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스타일시트로 요만큼 되게 해줄 수도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그렇게 돼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디자인 화면에서 할까요? 로그인하기 밑에. 로그인하기 밑에 여긴데 여기 살까? 코드에 살까? 뭐냐면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P 태그로 해볼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P 태그를 열고 P 태그를 닫아요. 그 사이에다가 뭐좀 해보려고 그래요. P 태그를 열고 P 태그를 닫고요. 그 사이에다가 뭘할 거냐면 그 사이에다가
어저께 그 저기 글 상자 입력하는 거 왼쪽 두 번째 거 텍스트 필드 왼쪽 두 번째 거. 예, 텍스트 필드 그거 눌러 가지고요. 아, 여기서 누르니까 이렇게 뜨네. 저쪽에서 해야 되겠다. 이쪽으로 가서 다시 누르면 이렇게 이런 게 뜨죠. 요거 쓰려고 그랬거든요. 아까 거기는 안 해봐서 여기에서요. 스타일을요. attach label tag using for attribute 이렇게 해놓고요. ID 한번 해볼까 봐요. ID에 여기다가 ID 적으면 안 되나? ID 적는 곳이란 뜻으로 ID 적어보죠 뭐. 에러 나면 안 된다고 뜨면 고치고. 레이블에다가요. 여기는 한글로 적어도 되는 거거든요. 레이블에다가 한글로 ID 이렇게 적으면은 들어가겠죠, 글자가. 그다음에 포지션이 before 돼 있고. 그러면 오케이 하면은 어저께랑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게 p태그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p태그 벗어나서 p태그를 또 만들어 가지고요. 그 p태그 사이에다가 이번엔 비밀번호 하려고 그러거든요. p태그 사이에다가 비밀번호를 또 할게요. 비밀번호. 자, 커서가 깜빡일 때 그대로 디자인 가서 그대로 해야 돼요. 딴거 누르면 또 위치가 바뀌어서. 자, 그대로 디자인에서 그대로 텍스트 필드에 이번에 아이디에는 비밀번호니까 패스워드에 그 이니셜 P랑 W 적을게요. 소문자로 P랑 W. 레이블에다가는요. 한글로 적을게요. 비밀번호. 그 다음에 스타일에는요, attach, 그쪽, attach 눌러놓고요, attach. 포지션에는 before. 뭐, 그럼 똑같죠? 오케이? 하면 똑같이 되겠죠? 근데 비밀번호는요, 우리가요, 뭘할 거냐면, 여기 점선 생기는 거, 그러려면은, 글 상자라고 하죠? 예, 비밀번호 글 상자를 눌러서 패스워드라는 거 밑에 그 프로퍼티스 패널에 패스워드 부분을 딱 클릭을 딱 해줄게요. 나머지 디자인 이상한 거는 스타일 시트로 나중에 해줍시다. 일단은 저기 구조적인 걸좀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코드로 다시 가서 이 P태그 벗어난 데에서 P를 또 만들어서요. 피를 또 만들어서요. 피 열고, 피 닫고, 그 사이에 커서가 있어야 되겠죠? 요 사이에 커서가 있을 때, 그대로 디자인 가서, 그대로 또뭐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그대로 디자인 가서, 그대로요. 이번에는요, 라디오 버튼이라는 걸 우리 안 했었죠? 여기 보면, 아, 라디오 버튼 했었죠? 라디오 버튼 말고 사각형, 이게 뭐죠? 체크? 박스? 사각형 생긴 거 체크 이렇게 된 거, 체크 박스 누를게요. 아이디에다가는 뭐냐면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뭐 정보 기억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정보 기억하기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딱 해주면 요게 정보가 기억돼서 다음에 접속할 때 이게 다 글자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거, 그거 하려면은 물론 우리가 한다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 프로그램을 심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디자인으로 일단 해주면 프로그래머가 이제 그쪽에다가 코드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이제 디자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디에다가는 내 정보 기억하기. 기억하기니까 리멤버니까 REM 할까요? REM? REM 하고요. 레이블에다가는 한글로 적는 거죠. 레이블에다가 내 정보 기억하기, 기억하기 이렇게 적고요.
그다음에 어태치 레이블 해놓고 애프터? 아, 얘는 애프터인가 봐요. 그죠? 레이블이 사각형보다 뒤에 와야 되는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사각형 체크박스가 먼저 오고 그 옆에 그 다음에 한글 글자가 오려면 애프터 할게요. 오케이. 요거 바로 요거예요. 애프터. 좋아요, 좋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코드로 가겠습니다. 또 P 열고 P를 닫을게요. 커서를 사이에 그대로 놔두고요. 그대로 디자인으로 다시 갈게요. 확인 버튼 하나만 하면 돼요. 확인 버튼은 ABC라고 생긴 거, ABC에서 왼쪽 거죠. 가운데 ABC 뭐 생긴 거, 왼쪽 거. 그게 버튼이죠. 그거 누르고, ABC라는 거 옆에 거. ABC가 레이블이네? 그 옆에 거, 왼쪽 거 버튼 눌러서 확인이거든요. 그럼 아이디에다가는 아이디에다 OK라고 할까? OK 이런 뜻이니까. 레이블은 하면 안 돼요. 얘는 레이블 기능이랑 다르고 밸류 기능이래요. 확인하기 글자 들어가는 게 밸류로 들어가는 거라, 노 레이블 누르세요. 노 레이블. 레이블에 적지 말고 노 레이블 하고 OK. 한 다음에 Submit이라는 글자를 눌러서 밑에 밸류에서 고치시는 거예요. 밑에 밸류에서 확인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구조적인 건된 거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볼까? 자, 구조적인 거는 된 겁니까? 뭐 아이디 입력되고 비밀번호 점점점점 되고 체크박스 되고 확인하기 되고. 물론 정말로 돌아가려면 프로그램으로 해줘야 되고 우린 디자인만 해준 거예요. 폰트 쪽을 해야 될게좀 폰트랑 그다음에 넓이가 너무 넓어서 넓이 좀 좁혀주는 거랑 그다음에 여기 이게 지금 레전드 부분인데요. 여기 있는 글자는 좀 특별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좀안 맞거든요. 어떻게 할까? 아 하고 한칸 띄고 이 하고 한칸 띄면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해볼게요. 아 하고 한칸 띄고 이 하고 한칸 띄면 그럼 얼추 맞지 않나? 그래도 안 맞네. 조금 안 맞네. 나중에 이제 폰트 해보고 안 맞는 부분도 어떻게 뭐 스타일시트로 조절을 해본 방법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선 생긴 거선선 생긴 거 색깔도 지금 색깔이랑 뭐이 점선으로 한다든가 이것도 다 되는 거로 돼 있어서 우리 했던 보도로 다 보도 기능으로 다 먹는 거로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 쓸게요. 오른쪽에 CSS 스타일에서요. 아, 바디 누르고 가야지. 바디로 되겠다. 일단 전체 한번 바디로 다 해주고 클릭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New CSS Rule 해서 셀렉터 타입이 바디 인식하려면 태그 해야 되죠. 네, 바디 인식하려면 태그. 이제 바디라고 나왔고. 그다음에는 그거 한번 해볼까요? CSS가 별도 저장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요즘 안 해가지고 또 가물가물할 수 있으니까 CSS가 별도 저장되는 걸 하려면 여기가 New 누르면 되죠. 네, New Stylist File 누르면 OK 누르면 뭐가 또뜰 거예요. OK?
이름을 뭐라고 할까? 똑같이 할까요? 0703 언더바 1.css 대기 할까? 똑같이 헷갈리니까. 0703 언더바 1. 아까 그 우리 HTML 파일 이름이랑 똑같이 해주면 확장자는 다르게 돼요. 자, 우리가 작업하던 거는 .html이 생길 거고, 요거 지금 이거는 .css가 생기니까 괜찮아요. 이름 같아도 어차피 그 확장자로 구별을 하는 거 하면 되니까. 오, 저장 누르면 폰트 뭐 설정해 볼게요. 폰트 채도 뭐 똑같이 하실 필요 없고 그냥 각자 하는 걸 합시다. 각자 하는 걸 합시다. 폰트 크기랑 색깔이랑 이거 각자 합시다. 각자. 하고 다음 뭐 그거만 여기서 할까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브라우저에서 진짜 다 되는지 테스트를 해서 다 돼야죠. 아, 세이브 올 해야 되겠다. 세이브 올안 해서 안 돼요. 세이브 올 해야 돼. 된다. 아, 확인하기 버튼은 안 된다. 다 되는데 확인하기 버튼만 그게 적용이 안 됐네요. 확인하기 버튼도 똑같이 먹어야 되나? 아니면은 확인하기 버튼은 별도로 해도 돼요. 별도로. 그것도 별도로 해주는 방법 생각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넓어가지고 100%로 지금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넓이를 조금 줄이는 거를 핸들링을 무슨 코드로 할 거냐? 핸들링을 무슨 코드로 할 거냐? 전체. 필드 세트가 전체 덩어리거든요. 필드 세트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손코딩 해야 되나요, 또? 손코딩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필드 세트. 이거 눌러야 된다. 여기 CSS에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해야 되니까 그거 눌러야 돼요. CSS 눌러서 여기에 세 번째 줄에 필드 세트. 우리가 위드 값만 일단 해볼게요. 위드 값을 300 하면 너무 많으려나? 300 px 해서 어떤가 볼게요. 300px. 뭐 괜찮네요. 약간 정렬이 좀안 맞는다. 300px 했는데요. 오른쪽을 좀 밀어내기 할까? 아니, 왼쪽. 왼쪽에가 너무 딱 붙어서 왼쪽을 좀 통통하게 하려면요. 왼쪽을 안에 통통하게 하려면 패딩 레프트에 한 30픽셀 하면 너무 많은가? 해볼게요. 뭐 괜찮네요. 그럭저럭. 좀더 밀어도 되긴 되겠다. 그다음에 그 로그인하기라는 거는 약간 타이틀 느낌 나거든요. 로그인하기는 타이틀 느낌 나는데 좀 구별하려고 얘가 지금 레전드거든요. 레전드예요, 그게. 폰트 사이즈? 폰트 사이즈 약간 늘려줄까? 폰트 사이즈 약간 늘리려면 현재 바디 기준이니까 바디보다 약간 늘리려면 1.22m 하면요 상대 값으로 조금 늘어날 거예요. 그다음 색깔 바꿀까요? 컬러 해주면 컬러 바뀌는데
글자 색깔. 글자 색깔. 글자 색깔. 글자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굵은 글자가 되게 하려면은 폰트 웨이트인데. 폰트 웨이트 볼드 하면 좀 아까 보니까 안 굵어서. 조금 굵어졌네. 아이들이랑 비밀번호랑 넓이가 조금 안 맞아요. 좀 슬픈 일이네. 살짝 안 맞는데 연구를 해봅시다. 이 지금 레이블이거든? 근데 레이블로 핸들링하면 어떻게 되려나? 레이블이 딱 코드가 두 개니까 한꺼번에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 레이블 하면 어떻게 돼? 레이블. 레이블에 위드 값을 주면은 그냥 어떻게 되려나? 몇 해야 되나요? 일단 50픽셀 해봐요. 해보고 고치지 뭐. 레이블을 무조건 50. 안 먹는 것 같다. 아, 이게 인라인 레벨인가 보다. 레이블이 인라인 레벨이면 150 일단 해볼게요. 그래도 안 되나? LABEL 맞죠? LABEL. 그렇게 해도 위드 값을 인식 못하면 인라인 레벨인 거라. 그러면 이거를 인라인 레벨을 그거로 바꿉시다. 블록 레벨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일단 세미콜론 할까요? 디스플레이를 블록 해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블록이 되면 이게 인라인 블록하면 그냥 블록하면 안 되죠. 그냥 블록하면 이렇게 되니까 요 디자인이 좋으면 블록하면 되고 요 디자인이 싫고 옆으로 오면 오 옆으로 왔으면 좋겠으면. 그러면 블록 말고 인라인 블록이라고 따로 있는데 인라인 블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넓이를 인식하면서도 블록 처리가 되거든요. 안 돼요? 인라인 블록. 내가 오타냈나? 150이라 너무 넓어서 그랬다. 50으로 바꿨더니 돼요. 50. 아, 그랬더니 내정보 기억하기 이거 어떡할 거야? 미치겠네. 50으로 했더니 내정보 기억하기가. 그죠? 예. 지금 글자 사이즈라기보다는 예.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일부러 색깔을 임의로 줘봤어요. 백그라운드를. 넓이 좀 알아보려고. 딱 요만큼이네. 그때 사이즈가 딱 맞아요. 맞아요. 임의로 색깔을 넣어봤거든요. 내정보 기억하기도 지금 레이블로 돼 있어가지고 난감해요. 자. 내정보 기억하기 레이블은 어떻게 처리를 해줄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내정보 기억하기에서는 이제 레이블의 for 값이 rem이니까 다른 거는 다 for 값이 다르거든요. 어떤 거는 pw고 그죠? 또 어떤 거는 id고 다 다르니까 얘네는 적용이 안될 거고 얘만 적용이 되면서
요 레이블은 위드 값이 150 픽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확인하기. 확인하기. 자, 지금 확인하기 쪽에 확인하기 버튼에 대한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데 input이라는 요소, 타입이라는 속성이 submit인 걸 찾아라. 있다면 이제 중괄호 안에 실행되는데 아까 뭔가 폰트가 하나도 안 먹어서 폰트를 이렇게 짧게 적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적냐면 그냥 이렇게 적는 거죠. 폰트 이렇게 하고 굵은 글자면 볼드 먼저 적고요. 한 칸을 딱 띄어요. 한 칸을 딱 띄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사이즈를 그 다음에 적어야 돼요. 규칙이 있더라고요. 사이즈를 몇 할까요? 13 픽셀 일단 해볼까요? 나중에 고치고 또 한 칸을 또 띄고 그리고 나서 폰트체를 적는데 폰트체가 저는 맑은 고딕 할 건데 맑은 고딕 폰트체는 띄어쓰기가 또 반드시 있어야 되더라고요. 띄어쓰기가 그래서 반드시 여기 띄어야 되고 여기 띄어야 돼요. 이렇게 요거도 요거는 그 원래 글자 원래 이거 글자 이름이 띄어쓰기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원래 글자 이름대로 띄어쓰기 딱 해주고요. 그리고 폰트 컬러까지 하려면 컬러 해서 넣으면 되는데 예, 그 안 해도 되긴 되더라고요. 안 해도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따옴표도 하나짜리 해도 되고 두 개짜리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데 글자 이름이 원래가 띄어쓰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붙이면 안 되더라고 또. 근데 그 뭐죠? 맑은 고딕 말고 또 뭐예요? 나눔 고딕인가? 예, 그건 또 붙여야 돼. 또 띄면 또 안 돼. 컬러. 아 잠깐 요거를 이쪽에 넣을게요. 컬러까지 해볼까요? 세미콜론 해주고 컬러는 글자 색깔이거든요. 확인. 파란색 할까? 여기까지 중간 점검 한번 해봅시다. 중간 점검.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확인하기 버튼에 배경색이 필요하면 근데 그 약간 그라데이션 끼가 약간 있는데 그건 없어질 거야. 약간 살짝 그라데이션 끼가 뭐 이렇게 볼록한 느낌은 없어질지도 몰라요. 백그라운드 하면 되긴 돼요.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에다가 컬러를 넣으면 버튼의 배경이 되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돼. 별로 안 이쁘죠? 안 이뻐요. 그렇더라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생각처럼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요. 아까는 좀 부드러웠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라데이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졌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아, 그거 할까요? 글상자 아이디랑 비밀번호 글상자에 그거 들어가기. 글상자에 배경도 되고 글상자 테두리 또 글상자 안에 타자 칠 때 또 폰트 하나도 제어가 안 되네. 요 안에. 이런 걸 하려면 또 인풋은 인풋인데 타입이 텍스트일 경우와 타입이 패스워드일 경우는 배경색이 어떻게 되고 테두리가 어떻게 되어라 이렇게 input 타입이 텍스트와 input 타입이 패스워드. 자 그러면은 아까 한 식으로 하면 input 여기서 이어서 할까요? 그러면은 input 타입이 텍스트? 타입이 텍스트? 텍스트일 경우 그 다음에
쉼표를 해서 적으면 동시에 먹겠죠. 그다음에 input, type이 패스워드. 패스워드일 경우는 폰트체가 예를 들면 뭐 13픽셀에 무슨 글자? 무슨 글자 되고 그다음에 컬러가 어떻게 되어져라. 그 다음에 배경색은 어떻게 되어져라. 그 다음에 테두리는 어떻게 되어져라. 이렇게 요 안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줬어요. 그냥 컬러도 해줘야 되겠다. 그냥 컬러 해줬는데 내가 이 색을 해줬나? 컬러가 그 글자 색이잖아요. 왜이 색을 해줬는데 색이 제대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컬러가? 오타냈나? 컬러가 안 먹는 것 같다. 인풋 타입은 패스워드. 먹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